많은 고객님들은 고데기라는 것 자체가 머릿결을 상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그 고데기를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 가지고 손상을 덜 가게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로, 너무 높지 않은 온도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조금 천천히 그리고 적은 횟수를 사용하시면은 손상이 안 가면서 조금 더 샤이니한 그런 효과를 좀 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손님들한테 그런 점을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,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면은 뭐 데미지가 심하게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안 말리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오히려 안 말리면은 머릿결 손상은 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두피에는 더 안 좋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. 두피라는 거는 항상 드라이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, 머리를 손상 간다고 머리 안 말리고 내비두면은 그런 습하고 그런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속에 이제 비듬균이라든가 그런 게 생기게 되면서 이제 탈모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두피는 항상 머릿결을 생각하신다면은 뭐 덜 말리시는 건 상관없는데, 두피는 좀 바로바로 말려주시는 게 더 저는 좋다 생각을 해요.